어제 오후 17시 대비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 총 2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 확진자는 총 59명이고 확진자들은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추가 확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61번 확진자는 창녕에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경남 62번 확진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99년생 여성입니다. 61번 확진자는 경남 56번의 접촉자로 확인되었고요. 경남 62번 확진자는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고 확인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59명의 감염 경로를 분류별로 정리를 하면 신천지 교회가 관련자 25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북을 방문했거나 접촉한 사람이 10명,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와 관련된 분이 10명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창원병원에서 확진자로 발생한 분이 6명, 그리고 부산 온천교회가 2명, 해외여행 1명, 그리고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분은 오늘 새로 확진된 2명을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주요 상황 중에서 도내에서 단일 장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거창교회입니다. 거창교회 감염자가 총 10명인데요. 거창교회의 감염자 관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확산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창교회의 신도는 모두 6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중 현재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39명, 그리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21명입니다. 관내에 계시는 신도 39명 가운데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분이 12명.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은 분이 오늘 새벽에 12명을 포함해서 총 29명이 음성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 거주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모두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신도를 포함해서 거창군 관내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62명으로 자가격리 중이며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의 거창교회는 우리 도내 단일지역, 단일집단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 도역학조사팀이 다시 거창에 파견돼 거창군과 공동으로 심층역학조사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수가 감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조사해왔던 신천지 교인 명단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월 27일부터 조사된 신천지 교단에서 제출한 명단 8,61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응답자는 모두 8,524명이고 무응답자는 93명입니다. 그 중에서 조사를 통해서 증상이 의심되는 유증상자는 89명이었습니다. 89명에는 이미 확진자로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를 포함한 84명 중에 검사 결과 음성이 50명, 그리고 검사 중인 분이 26명, 앞으로 검사를 지금 진행할 사람이 8명입니다. 그리고 무응답자 93명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저녁부터 경남경찰청과 함께 소재 파악을 시작하였습니다. 통신기록 조회와 탐문수사를 통해서 오늘 아침까지 93명 중 92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였고 1명은
인적사항, 주소, 거주지, 기재된 거주지 주소가 오류로 기재되어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재확인 중입니다. 소재가 확인된 92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거주지를 방문해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달되어 온 신천지 교육생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신천지 측이 추가 제출한 교육생 명단 중 경남은 1872명이고 이 1872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응답자는 모두 1730명이고 아직까지 응답을 하지 않은 신도가 142명입니다. 이 중에서 유증상자는 2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22명 유증상자 중에는 확진자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1명 중에 검사 결과 3명은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11명은 지금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7명도 신속하게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응답자 142명에 대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함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교인과 교육생에 대해 매일 2회 능동 감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사 결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완료한 전수조사는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명단과 앞서 우리 도와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명단은 540명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드렸습니다. 조사 결과 대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 교회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공부방 등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경남 확진자가 17명입니다. 근데 그 17명 중에 8명만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명의 확진자는. 따라서 제출된 명단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확진자 9명이 대구 교회 예배나 시설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명단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이 100% 정확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천지 교인을 관리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확진자와 자진 신고자를 포함하여 조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의로 신천지 측이 명단을 누락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 사실들이 확인되면 그에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